중구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림 복지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휴대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인천 이음카드에 연 1회 8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충전된 금액으로는 인천 관내 이음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휴대림 복지카드 사용 가능 기간은 카드 발급 후 이틀 후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. 중구는 올해 휴대림 복지카드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두 달 앞당겨 진행한 만큼 수혜 인원 확대에 중점을 준다는 방침입니다.